이게 좀 간이 커져서 그런가 이제는 좀 그런 거좀 담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개국도 그렇고. 하기 전에는 저희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야 이거 정말 20년 30년 동안 정말 이뭐 15만 원 20만 원짜리 백숙 한번 안 먹은 사람이 없다. 근데 가서 우리가 속된 말로 눈탱이 맞는 거죠. 한번 그러고 나면 정말 가족들하고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여름철에 휴가 한번 일반 서민들이 계곡 가가지고 하는데 그 좋은 기분을 망치기 싫어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도 돌아오는 게 일반 사람들의 이제 보통 생각인데 저희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불공정에 해당하고 정말 계곡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냥 도민에게 돌려드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는 정말 과감하게 엔텝에 작전하듯이 많은 곳을 지금 정비했죠 벌써. 그러니까 200군데 이상 했죠. 그리고 뭐 포천의 백운계곡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공사가 많이 진행됐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영업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심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이 현장에서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이후에 그분들의 함께 이렇게 도민에게 돌려드린 그 취지에 동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충분히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그분들조차도 먼저 쌤 뭐냐면 탄원서도 자기들이 그 사연들이 그 쓰시면서 이렇게 그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경기도가 정말 올바르다. 그래서 저는 참그 뿌듯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워낙 이제 행정을 꼼꼼하게 이제 직접 챙겼던 경험이 있죠. 성남에서 그 8년 동안 정말 이 행정을 디테일하게 챙기신 경험이 있어 그렇지만 현장에 나가시면 일단은 수요자들, 그다음에 현장에 그 연관된 분들, 이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본인 이제 대안 제시도 하고 그 현장에 그 관계 공무원들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이해 당사자들하고 서로 얘기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할수 있는 거는 바로 지시를 하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 두주 이후에 바로 또 그걸 갖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정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가 한번 그냥 구호식으로 의견만 개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챙겨나가니까 하나하나 그래서 피드백이 이제 빠른 경우죠. 뭐 계곡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권리금이라든가 이런 거 자기 그전 재산이 투입된 거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고민은 또 함께 하면서 가령 이분들의 그 지역 일자리와 함께 연계해서 또 이제 계곡을 정비하면서 계곡 정비원이라든가 그런 공익적 일자리로 갖다가 전환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묻는 과정까지 포함돼 가지고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그렇게 대상과 상대와의 그러한 소통은 아주 뭐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그 현장 가가지고 불의의 일격을 당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뭐 계곡에 그 불법 영업 그러면 좀 이렇게 저같이 등치 좋은 어깨 아저씨들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그 조직적으로 저항해가지고 사고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반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른 방향이고 또 저희가 사전에 조사해 보니까 도민들 80% 이상이 불법 계곡에 대한 정비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현장을 당당하게 가셔가지고 도민들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당사자들하고 대화하면서 풀리게 됐죠. 성남에서 이제 모란의 그 개도축을 해서 계곡이 파는 그 현장이 바로 이제 그 분당과 그다음에 본시까지 가운데 모란시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정비할 때는 그야말로 이 공무원들이 거의 막 엄청나게 우리가 긴장했다고 그러죠. 아주 그냥 그 저항이 워낙 거세가지고 거의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살하는 일도 막 있었고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하다 겪으면서 이게 좀 간이 커져서 그런가 이제는 좀 그런 거좀 담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계곡도 그렇고. 끊고 맺는 게 정말 그
다른 정치인, 다른 행정가에 비해서 분명하신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강점이고,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이제 모 경제지에서 대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굉장히 뭐 100군데 이상들 조사를 했어요. 또 이제 직접 면대면으로 하는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그 기업한테 꼭 필요한 그 지도자 미리가 우리 이제 경기도 이재명 이사가 이제 뽑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사실은 그냥 뭐 그냥 대강 검토하고 질질 끌고 가면은 피하기도 좋고, 제일 이제 그냥 이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그러는데, 이 양반들한테는 시간이 돈이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다른 쪽에 방향을 잡아야지 이렇게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서 행정은 정말 분명하게 안 되는 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 대신에 되는 거는 확실하게 지원하고, 또 지원할 때는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 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경기도 리더십이 이재명 이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반 민원인들도 이게 심한 고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게 되면 민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다음번엔 되겠구나, 검토하고 있겠구나, 이러다가 이제 6개월, 1년, 1년 반, 2년 가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행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시에서도 그러고, 뭐 저기 도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그러면 그야말로 이 신뢰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신뢰가 깨지는 이 단계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행정의 영역이 되는 거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열심히 지원하고, 조금 더 나가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수요자, 결국은 뭐 행정의 주인이 도민이기 때문에 도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법과 제도, 조례, 저희가 사회적인 합의를 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행정이 그런 식으로 점점 좀 옮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불법 행위들을 갖다가 단속하고 바로잡는, 이제 그동안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주민들을 만났는데, 제가 옛날에 활동하는 데가 성남의 이제 분당구입니다. 그래서 일부 굉장히 좀 이제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뭐 계곡 정비, 그다음에 불법 행위, 이 범칙금 부과하고 바로잡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보수 정권이 굉장히 이제 잘하는 그 과에 속하는데, 이게 보면은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게 진보의 아이콘으로 또 불리면서도 그런 걸 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걸 잘하는 거는 뭐 진보고 보수가 이게 아니라 결국은 실용이다, 결국은 실천이고,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진보와 보수 뭐 그런 진영 간에 이러한 경쟁이라든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남과 그다음에 경기도, 저희 특히 이제 경기도 사람들은 실용의 관점에서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찾아서 저희가 해내기 때문에, 무슨 뭐 저기 이재명이 그 중도고 보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히 이제 관점이 그 실용의 관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시대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도민들이 그렇게 막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경기도에 이제 개혁 정책이 막 전국에서 지금 많이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도 결국은 실천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는 결국은 이제 서로의 경쟁이 그런 실천 경쟁으로 전이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해법은 대부분 나와 있다. 정말 그동안에 뭐 10년, 20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쭉 논의됐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나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잘 해결하고 실천하느냐, 여기에 답이 달려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자신 있게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그런 시대 정신을 함께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죠.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는 거죠.